네, 2교시 미래에셋증권의 윤재홍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인데도 집에 안 가시고 나와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은 갖고 오신 주제가 되게 재밌어요. 미국 시장이 좀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런 걸로 보시는지 어떨 것 같은 건지 잠깐 좀 여쭤보고, 오늘 준비해 오신, 그렇다면 이제 성장주의 대안으로서의 안정적 배당 수익 내지는 뭐 월세 수익 이런 거 나오는 주식들이 있죠. 네. 이걸 인컴 주식이라고 합니까? 보통 뭐큰 기업에서 나오는 걸 이제 배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제 네. 채권에서 나오는 게 이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통칭해서 인컴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예. 뭐 인컴 뭐 사전적 정의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뒤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런 같이 말씀. 얘기들 뭐 네.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즘 미국이 미국 증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떤 국면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한참 이제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이제 뭐 시장 키워드라고 하면 네.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테이퍼링 뭐요 정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화면 좀 잠깐 보시게 되면 미국 기업들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그 팩트셋이라는 시장 집계 기관에서 이제 일주일마다 예. 발표하는 그 어닝즈 인사이트라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S&P 500 기업 내에서 실적 발표 때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기업이 한 175개 정도. 지금 뭐한 10년 내 지금 최대치로 지금 증가를 했다라는 예. 거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막대기 자체가 굉장히 좀 최근에 빨리 올라갔죠. 그래서 기업들도 좀 굉장히 좀 실적 관련해서 좀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구나 예.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다음 보시는 자료는 이제 업종별로 각그 업종 내에 속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인플레이션 언급을 했냐, 예. 요걸 봤더니 뭐 필수 소비재라든가 뭐 원자재, 뭐 산업재 요런 쪽들은 거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발표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예. 좀 모조리 언급을 했다. 그래서 좀 공통적으로 좀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떤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급등을 예. 하고, 특히나 이제 가수요까지 붙어서 좀 급격하게 좀 치솟았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좀 아마 이제 공급견인 관련된 뭐 인플레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당분간 나올 것 같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시장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언급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아마 한 5월 말 혹은 6월 초까지는 아마 이 이슈가 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뭐 CPI라든가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5월까지는 계속 빠지는 그런 국면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아마 실적이라든가 이런 지표들 발표될 때마다 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는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온다는 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까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아까 좀 말씀을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예, 여기 이제 그림 3번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은 저도 이제 2013년도 테이퍼 텐트럼 당시에 이제 네. 추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더잘 아, 좀 알겠네요. 선명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제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는 빨간 굵은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고요. 그다음에 까만 선이 나스닥 100, 그다음에 주황색 선이 S&P 500입니다. 그래서 왼쪽 이제 주황색 음영 처리된 곳 보시게 되면은 2013년도 5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 처음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짧게나마 이게 시장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대신에 역시나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진정을 되찾고 좀 시장이 좀 꾸준하게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ETF들 중에 괜찮은 거 있으니 한번 대안으로 고민해 보자. 근데 그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ETF 이야기 좀 들어보죠. 그럼 어떤 거 있는지 뭐 배우게 될것 같으니까. 그 전에 좀 이제 ETF 관련해서 조금 이제 시장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조금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ETF랑 미국 ETF랑 배당 쪽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좀 어떤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꾸준하게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통해서도 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연령 크게 구분 없이 좀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예, 그리고 ETF에 대한 세미나. 네,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화면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구글 내에서 이제 ETF를 좀 얼마나 검색을 하냐 요 추이를 좀 찍어봤습니다. 여기 주황색 선이 한국에서 찍은 거 검색한 거, 그다음에 검은색 선이 이제 미국에서 검색을 한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좀 꾸준하긴 했어요. 그러던 게 이제 2020년 이후에 좀 굉장히 좀 급격하게 검색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 이거는 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 ETF 중에 뭐 좀 많이 샀냐 이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네,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ETF 톱 8개네요. 예, 이게 이제 예탁 결제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겠죠. 한국에서 투자한 이제 종목들 순위별 50개를 찍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재밌겠네요. 배워보죠. 예. 그 중에서 이제 ETF만 좀 뽑아본 건데 제일 지금 보관 잔액 많은 것이 QQQ. 요거는 이제 미국 나스닥 100 ETF죠. 나스닥 따라가는 거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게 이제 싹쓸. 보통 싹쓸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 SOXX. 세 배짜리죠, 반도체. 네, 반도체 세 배짜리입니다. 이게 특히나 또 이제 뭐 약간 전투개미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예. 보시면 여기는 싹쓸이라든가 맨 밑에 두 번째 있는 뭐 TQQQ 이런 것들도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2017년, 2018년도 그때 돌아가 보면은 이 보관 상위 탑 50 내 ETF가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예. 그러던 게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개별 종목 투자뿐만 아니라 뭐 ETF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구나. 네. 그런 것들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계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순위권에 들어가는 결과도 나오지 않았나. 8종목에 지금 한 30억 달러 정도 ETF로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쭉 한번 보죠. ARKK가 3등. 네. 이거는 그 누님 돈나무 누님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거 그리고 VO 요거는 이제 S&P 500. S&P 따라가는 거 VOO. 네 맞습니다. 요게 S&P 따라가는 게 뭐 SPY라고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게 많은 모양이에요? 최근에 보면 최근은 아니고 좀 최근에 이제 좀 한동안 이어지던 예. 추세인데 SPY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VOO로 좀 가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운용 뭐예요? 보수가 차이가 좀 나요. 아 요게 싸요? 네. 더 쌉니다. 그럼 무조건 스파이보단 VOO가 좋은 겁니까? 단점 없어요? 지금 이제 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네. 뭐 크게 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싼 게 나은 거다. 네, 이게 특히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를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운용 보수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 VOO가 SPY 대비해서 한 절반 약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좀 약간 갈아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OXX는 반도체 한 배. 네. 9845는 뭡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홍콩 상장 ETF인데 중국 전기 쪽, 전기차 쪽 전기차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QQQ는 네, 그렇죠. 이거 나스닥 세 배짜리. 나스닥 세 배짜리. 네, 그리고 LIT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그 전기 죄송합니다. 그 2차전지 관련된 2차전지 관련한 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뭐 세 배짜리 ETF는 이제 가급적이면서 하지 마시라라고 이제 고객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예. 어쨌거나 이제 고객분들도 역시 투자자들도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요. 그 이제 세 배짜리를 왜 하는지는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잘 알죠. 확신이 생겼으면 많이 투자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 세 배짜리가 계속 쭉 이렇게 오르면 충분히 그 세 배를 산 보람이 있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른바 녹는다고 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내 돈이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어치를 요 세 배짜리 TQQQ를 사는 거하고 내 돈이 1억 원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2억 원을 빌려줘서 3억을 만들어서 QQQ를 사는 거하고 결국은 세 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네. 후자의 경우에는 녹는 게 없잖아요. 이자 때문에 녹긴 하겠죠. 살짝. 아, 그렇죠. 그 증권사가 이제 이자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자만큼은 손해인데 제 생각에는 그걸 1억짜리 1억 넣고 TQQQ 하는 것보다는 덜 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돈 좀 빌려주시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 돈이 정도... 있으면 그냥. 한 그 정도 넉넉하게 할 텐데 QQQ로 이게 작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작년 4월에 이제 네. 문의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게 세 배짜리가 이제 돈을 뱉어내는 경우도 있냐 네, 그런 문의였거든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시냐 여쭤봤더니 유가 세 배짜리를 들어가셨는데 그날 유가가 이제 일간 기준으로 해서 30% 넘게 빠져 있었던 거지 장중에.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하면은 유가가 40% 빠지면 이제 마이너스 120%인데 유가 위로 3배짜리 들어가신 거죠. 예. 이런 경우에 뭐 돈을 뱉어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문의가 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3배짜리가 이제 100번 맞추다가도 이게 한번 터지면 네. 끝장나는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하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정말 좀 포트의 정말 일부분 정도로 네. 예, 단기 매매 위주로 좀 안내를 그렇게 하시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만 담으세요라고 하는 건또 오히려 더 믿음직해서 알겠습니다. 네. 예. 요즘 자금 흐름은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전체적인 추이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게 자금이 좀 계속 늘더라고요. 지금 이제 4월 21일자 기준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뭐 글로벌 ETF 종목수가 지금 거의 한 9천 개 정도 육박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운용자산은 이제 거의 이제 9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9조 원이 아니라 9조 달러고요. 예. 원화로 치면 9,900조 정도 되는 돈이 ETF 시장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국 시장 위주로 보고 있는 게 전체 시장에서 미국 ETF 시장이 차지한 비중이 한 70%가량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만 잘 분석해도 전체 ETF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70%? 네. 운용자산 기준으로 해서 한70% 정도가 미국입니다. 미국. 이건 점점 늘고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 미국 전체적으로 비중이? 미국 비중이? 비중 말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뭐 종목수라든가 전체적인 글로벌 운용자산 자체는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현 시점에서 한70% 정도가 미국이다 정도로 요약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색 막대 그래프는 글로벌 운용자산. 네, 운용자산이고 주황색 선은 종목 네. 숫자입니다. 그 중에 ETF 종목 숫자. 네. 그리고 그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8% 정도. 네. 미국은 이제 여기 전체 그 8,900개 종목 중에서 미국 종목 숫자는 한28%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운용자산은 전체 9조 달러에서 한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커지고 있구나 좀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자료 좀 보시게 되면 미국 ETF 시장 자금 흐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 1년 동안 월간 단위로 찍어보면은 뭐 자금은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막대 하나하나가 이제 월간 단위로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한 달에 순유입된 빠져나간 건 빼고 네. 요건 이제 순유입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3월 달에 정점이었어요. 952억 예. 달러 정도, 원화로 한 100조 정도가 미국 ETF 시장으로 들어왔고요. 지지난달에 네네 제일 3월달. 많이 들어왔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추세는 조금 죽었긴 해요. 보시게 되면 5월달 현재까지 해서 한 340억 달러 정도 좀 돈이 들어왔고, 그 오른쪽 차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돈이 들어온 것 중에서 예. 어디로 갔냐 이걸 표시해 본 건데,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주황색 선으로 나타난 좀 주식 쪽으로 네. 그래서 좀 두 가지 이제 차트 같이 합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미국 ETF 시장으로 돈 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은 비중이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주식 쪽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계속 말씀. 네, 계속 말씀 주십시오. 예, 다음 예. 이제 화면 좀 보시게 되면은 세부 섹터별로 세부 카테고리별로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그 시장 전체를 사는 형태의 ETF들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어떤 대형주 혼합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돈이 120억 달러 정도 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채권 쪽에서도 시장 전반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한 67억 달러 정도 예.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참여자들도 조금 이제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특정 섹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기보다는 예. 시장 전반 혹은 채권 시장 전반 이런 것들을 담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돈 빠져나간 쪽 보시게 되면은 좀 기술주 ETF에서 예. 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17억 달러 정도 빠져나갔지만 아직까지 뭐 유의미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ETF 시장 자금 흐름을 주시는 거고요. 전체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중에서 ETF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한 3년 전쯤에 정점을 찍었다가 조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장된 시가총액에서 ETF가 ETF. 차지하는 비중. 오늘은 미국 ETF를 소개해 주시는 거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시가총액 ETF 자체도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 막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의 막 약간 비례하는 선에서 조금 비례하는 더 정도로? 약간 위에 정도 그 정도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식하다가 지금은 ETF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그 비중원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은. 아무래도 좀 기관들 같은 경우도 좀 아직까지 좀 ETF로 좀 유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 빠르게 좀 커지다 보니까 ETF 원래 이제 비중 자체가 좀 높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커지고 있는 추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TF는 참 세금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국 주식을 사서 사고 팔면 양도세 내죠? 네. 20% 내나요? 20%에 지방소득세 2% 합쳐서 22%. 22%. 네. 그걸로 이제 끝이죠. 뭐 종합과세 이런 건 없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매매 이제 그 투자 과정별로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화 가지고 있다가 한전에서 주식을 사고 들고 있는 동안 배당을 받고 팔게 되면은 차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고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15% 과세가 나가요. 그렇게 과세가 그거는 나가서 별도로 이제 저 종합과세 할 때 더해지는 거고. 네, 더해지고 다음에 매매 차익은 22%인데 250만 원까지는 이제 공제가 가지고. 되고. 네. ETF의 매매 차익은 그러면 역시 똑같이 주식 매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ETF에서 나오는 배당은 또 따로 세금을 내고요. 배당은 이제 15% 세금이 나가고 이게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이나 혹은 뭐 ETF든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일단 배당을 15%로 과세를 하고 1년간 합산을 해서 요게 재원별로 조금 세율이 달라진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재원별로? 네, 요게 뭐 기업의 이익에서 나오는 배당인지 아니면 뭐 특별 이익에서 나오는 건지 요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세율이 정도는, 달라요? 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뭐 유의미한 경우는 거의 없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대략 이런 그렇군요. 거 있구나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계속 공부해 보죠. 네. 사실 이제 2013년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어쨌든 이제 우상향한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 직접 하게 되면 어떤 포지션을 가지게 되면 사실 데일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특히나 이제 성장이라 뭐 성장 테마라든가 이런 일부 테마에서는 뭐 주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이제 이런 것들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 투자자별로 투자 성향이 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가 2, 3%만 빠져도 굉장히 좀 두근두근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주가 5%, 뭐 10%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면 뭔가 투자 안 한 것 같고 약간 그런 성향이 좀 다 다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인컴은 조금 이제 변동성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가면서 뭐 시세 차익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현금 흐름 만드는 그런 형태의 투자 원하시는 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좀 인컴 쪽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인컴 ETF. 네. 예. 조금 이제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인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꾸준한 수익에 중점을 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얘기를 하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하던 투자들이 어쨌든 사서 가격이 올라가야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인컴 투자는 이제 물론 이제 올라가야 좋겠죠. 올라가면 좋고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꾸준하게 어떤 배당이라든가 이자의 형태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런 투자 방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배워볼까요? 네. 일단 이제 그 참고 자료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분산 맵을 좀 그려봤어요. 일단 어떤 미국 ETF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양성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인컴 관련된 ETF들도 어떤 굉장히 좀 유형별로 특성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향에 맞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일단 왼쪽 상단 보시게 되면 배당 성장형이라는 거를 먼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배당 성장형들은 배당금 늘려나간 종목들만 묶어서 편입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ET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이 막 현실적으로 높진 않아요. 예. 뭐 1%, 2% 이 정도인데 그런 이제 당장에 어떤 높은 배당보다는 배당 수익률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배당금 자체가 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갈 만한 그런 것들이 기대되는 기업을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른쪽에 제가 이제 고배당형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현시점에 고배당 받는 그런 형태의 투자입니다. 뭐 5%가 됐든 6%가 됐든 7%가 됐든 근데 고배당은 이제 배당 투자한 입장에서는 조금 배당 투자를 말씀드린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유형이긴 해요. 왜요? 최근에 이제 AT&T가 이제 배당 삭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고배당 주는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이익 해당 기업에서 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비율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이제 고배당형들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성장이 정체된 그런 네. 형태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익의 대부분을 환원을 하면서 높은 배당 수익률로 어떤 주주들의 마음을 이끄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코로나 상황 이런 굉장히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예. 이익이 확 줄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배당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배당삭감이라든가 이런 작년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배당 관련된 기업들 배당삭감 줄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도 둔화되다가 배당가에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는 급락하고 예. 그래서 배당 투자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배당 투자에서 재미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제 고배당형들이 가진 어떤 특수한 그런 경우들이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세 번째로 물론 이제 나쁜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기업들 잘만 고르면은 조금은 나은 이제 배당 수익률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채권형들. 여기는 채권형들은 뭐 미국 국채가 됐든 지방채가 됐든 뭐 아니면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 우선주가 됐든 시세 차익보다는 좀 더 이제 좀 꾸준한 이제 수익을 좀 추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 자체가 어떤 채권 기반의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거 주가가 막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좀 이제 좀 정적으로 가는 상태에서 현금 흐름 또박또박 가져가는 대략 몇 퍼센트쯤 줍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예, 보시게 예. 되면 뭐 미국채 ETF들 같은 경우는 뭐 1% 내외 정도. 예. 신용도가 높은 대신에 이제 좀 배당 수익률 좀 낮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우선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 중후반대에서 한 5% 초반대까지. 우선주는 채권형은 아니죠? 이거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우선주들은 그 한국에 있는 우선주들이랑 조금 다른 고정배당 우선주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 반드시 이거는 회사가 망하기 전에는 배당하는 정확히. 그렇죠. 이제 얘네들 그 우선주에 배당을 주기 전까지는 아. 그 본주에서 배당을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우선주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본주도 배당 안 주고 이것도 안 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채권은 아니네요. 100%는 아닌 거죠.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이제 100%라는 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다 알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물론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찾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이제 원금 손실 없이 막 배당 10% 20%씩 주면서 주가도 쭉쭉 올라가는 네. 그런 형태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이런 리스크랑 그다음에 그 보상 뭐, 그 중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균형 하는 거죠. 저울질이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종류를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종류 배우기 전에 이제 채권형 ETF도 있고 뭐 리츠도 있고 그럴 거예요. 즉 뭔가 이제 월세가 들어오거나 이자가 들어오거나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금부터는 금리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또박또박 이자 나오는 자산의 가격은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채권도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렇죠. 빌딩도 그렇고 빌딩도 건물도 그렇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또박또박 이자는 나오겠으나 금리가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금리는 1%에서 2% 올라가면 금리가 두 배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 그로 인한 그 가치 하락은 훨씬 더 빠를 텐데. 그러면 이제 원금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즉 주가 자체가 그래도 괜찮아요? 종류를 배우기 전에 근본적으로 좀 이런 고민이 돼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이걸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도 약간 이제 좀 유형별로 예.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 이제 거의 좀 확실시 된다. 예. 이게 뭐 기준금리가 됐든 시장금리가 됐든 올라갈 것이 좀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네. 예를 들어 뭐 채권 형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약간 이제 듀레이션이 짧은 만기가 짧은 형태로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그 동일한 금리 움직임에 대해서 이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예.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채 ETF다. 투자 등급 회사채 ETF다라고 했을 때도 그 ETF별로 만기들이 다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LQD 같은 ETF들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한 7에서 10년. 그다음에 뭐 VCSH 같은 뭐 단기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한 2에서 3년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는 금리 네. 올라가는 건 결국 경기 개선의 결과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의 어떤 신용도가 올라가고 그 사업 환경이 좋아진다 이쪽에 좀 중점을 두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회사채에 대해서 뭐 투자를 안 할 순 없다
대신에 금리 올라가는 거에서 채권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 듀레이션을 좀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 방법이 되겠죠.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을 담은 ETF. 예, 만기가 채권형 ETF라면 그렇죠. 채권형 ETF 내에서는 만기가 긴 그런 형태 ETF들보다는 만기가 짧은 형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금리 상승기에도 결국은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은 생각하면? 이제 보합권이라든가 조금씩 올라간 상태에서 배당만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개별 기업에서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배당 성장형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어떤 뭐 경기가 개선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실적이 올라갈 만한 그런 기업들 예. 위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런 배당 관련된 것들이 급격하게 하락한다거나 뭐 급격하게 주가가 빠진다라거나 그런 경향은 사실 금리가 올라간 초반에 현지, 예. 현 시점 같은 그런 경우 말고는 그 이후에는 좀 약간 좀 꾸준하게 시장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 초반에는 좋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쭉 빠지다가 올라가는 그런 예. 구간에서는 좋은 게 좋을 게 없지 아무것도. 네. 한번 종류들 배워보죠. 그래도 투자야 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이번 달에 이거 사세요 하는 건 아니실 테니 예, 일단 알아두면 평생 써먹겠죠. 자료화면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일단 예. 배당 성장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일단 제가 좀 제일 기본적으로 미국 배당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배당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배당금 늘려나가는 기업들 예. 올라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배당금이라는 게 현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현금을 좀 현금의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속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제가 부모님께 이제 10만 원 드리면서 이거 예. 15만 원이에요라고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예. 어떤 이제 회계상 장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이쁘게 꾸미는 그런 경우들 막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이런 이제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속이기가 좀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현금이라는 것, 이 현금으로 나가는 배당이 꾸준하게 늘어난 기업들은 어떤 실질적으로 실적이 늘어난 기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게 단순히 이제 배당 늘리기만 한다라고 해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제 배당금 삭감 이슈 나왔던 AT&T도 네. 그런 이제 배당 성장 기업 중에 하나였고 대신에 뭐 배당 성향이라든가 혹은 뭐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별 기업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챙기기가 어렵고 뭐 이익률 이런 것도 챙기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배당 성장 관련된 이제 ETF들이 미국에 네.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배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배당 성장 25년 이상 기업들 모아놓은 뭐 NOBL 같은 ETF라든가 내지는 뭐 10년 이상 배당 성장한 기업들을 묶어놓은 ETF 이런 것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당장 현 시점에 당장 어떤 높은 배당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좀 꾸준하게 올라가고 예. 배당금도 좀 늘릴 만한 그런 기업들 찾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좀 배당 성장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성장 ETF가 따로 있군요. 배당을 점점 많이 주는 트렌드인 배당 것 늘려나가는 기업들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배당금 삭감한다 예. 그러면 이제 쫓겨나가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가는. 네 맞습니다. 예. 제품들을 좀 몇 개를 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좀 쭉 일단 내용을 네. 좀 먼저 말씀을 예.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좀 더 말씀드리면 또 좀 얘기 많이 나오는 것이 뭐 리츠라든가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뭐 우선주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리츠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죠. 네. 부동산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모아놓은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번쩍한 이런 빌딩을 개인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이제 수많은 예.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 만들고 이 회사가 이 빌딩을 사서 여기서 이제 임대료를 받아다가 예. 다시 이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현실에서도 뭐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가 된다라는 건데 예. 뭐 미국 ETF들, 리츠 ETF들 봐도 종류가 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실물 담고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모기지, 부동산 담보대출 담고 있는 그런 형태의 ETF들도 있는데 예. 인플레이션 뭐 어떤 헤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가급적이면 실물 위주 예. 담고 있는 리츠 ETF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VNQ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물 리츠 위주로 좀 편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리츠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안 좋지 않냐, 부정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딱히 좀 초반에 금리 올라가는 초반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경기 개선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공실률 줄어들고 임대료 올라가고 그런 네.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작용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우선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이제 한국 우선주랑 비슷해요. 어떤 의결권에 대한 그런 권리를 포기한 대신에 어떤 재산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늘 말씀드릴 이제 고정배당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채권의 성격에 좀 더 가깝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미국의 이제 고정배당 우선주를 보시게 되면은 발행할 때 대부분 금리를 픽스해서 발행을 예. 해요. 그래서 뭐 5% 내지는 뭐 4.16% 뭐 이런 식으로 액면가에 대해서 배당금을 고정시켜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발행한 기업이 요거를 회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네. 부여를 합니다. 5년 지나면 보통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남색 선이 미국 올스테이트 그 손해 보험사입니다. 그 올스테이트의 본주고요. 그다음에 네. 주황색 선이 우선주입니다. 음흠. 보시게 되면은 본주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선주 별로 못 올라가요. 예. 왜냐하면은 1년에 한 5% 정도 주는 채권을 뭐 15,000원, 16,000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덜 올라가는 거고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본주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덜 움직이는 경향이 덜 떨어지네요. 네. 예. 좀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게 약간 이제 후순위 채권 성격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채권의 성격에 좀 근접해 있다 보니까 저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은 나중에 요거를 회수해 갈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수요가 좀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회수할 때는 그냥 시장 가격으로 회수합니까? 시장 가격이 아니라 이제 액면가로 액면가? 예, 보통 이제 $25에 발행을 해요. 25달러에 발행을 하고 내가 만약에 27달러에 샀다. 네. 아니, 혹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30 정도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이게 5년 지나서 해당 발행 회사가 네. 나 이거 회수할 거야라고 하면은 $25에 가져갑니다. 그럼 25달러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겠네요. 이 주식 주가는 빠지더라도 뭐 빠진 경우도 종종 있긴 해요. 뭐 회사가 뭐 좀 부실 리스크가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좀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에서 저 회사가 망하지만 않을 것 같다. 그럼 예를 들어 뭐 $21까지 갔다. 그러면은 내가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배당 수익률도 좀 더 높게 가져가고 나중에 콜옵션 행사되면은 $4만큼 차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은 됐습니다. 낮은 편이다. 물론 이제 작년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작년 3월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동성 이슈가 나오고 이 기업들이 정말 모조리 망해버릴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선주들도 빠졌는데 연준에서 이런 채권에 대해서 이제 매입을 해주겠다라든가 그런 것들 밝히자마자 본주보다 훨씬 좀 빨리 회복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주가가 좀 쭉쭉 올라가는 형태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우선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속 굉장히 터지실 거고요. 대신에 나는 좀 변동성 좀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가면서 네. 한 4에서 5% 정도 그 정도 이제 배당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주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별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많진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콜옵션 행사된다거나 그런 이제 개별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예. 가급적이면은 우선주 ETF들 통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거기는 충분한 유동성 거래량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운용자산 기준으로 제일 큰 ETF가 PFF라는 ETF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PGX라는 ETF가 있는데 예. 뭐 PGX 같은 경우도 운용자산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ETF를 통해 접근하는 게 어떤 이제 월간 단위 현금으로 만들 때는 좀 더 낫다라는 거. 우선주 좋으면 굳이 본주 살려고 하지 말고 본주랑 우선주의 괴리율도 그럼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는데 본주 많이 올라갈 때 괴리율이 더 커진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괴리율이 커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우선주 형태에서는 이런 고정배당 우선주 형태에서는 괴리율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좀 크게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액면가 $25에 발행이 된 거고 나중에 회수도 $25에 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회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회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만약 계류를 만약에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고정배당 우선주 말고 그냥 일반적인 우선주가 알겠습니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뭐 남은 내용 중에 꼭 전해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딱히 아니면 네. 오늘 이제 말씀하신 전반적인 개념 뭐 어떤 컨셉인지는 대강 이해는 됐어요. 이제 종류도 다 알려주시진 않으셨지만 저희가 자료실에 받아서 배당 뭐 배당 성장 ETF는 좀 적어주셨네요. 네, 적어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뭔가 뭐 이게 그 중에서도 괜찮다 추천할 만한 ETF는 어떤 게 있습니까? 딱 요즘. 딱 요즘에 이제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고객분들 이제 투자자분들 성향마다 좀 다르다 네. 보니까 네. 만약에 본인이 이제 조금 이제 저한테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저 어떤 성향이실까요? 투자 성향. 저는 굉장히 격한 격한 성향입니다만 그럼 이걸 안 어울릴 텐데. 네. 네. 그러시면은 이제 배당 성장 관련돼서 어쨌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바라는 그런 형태다 예. 보니까. 예. 일단 포트의 대부분이 아마 이제 좀 어떤 변동성 큰 주식으로 예, 채워져 예. 계시다면은 우선주 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주 ETF. 네, 좀 변동성을 낮추는 차원에서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느니 그거 그냥 현금 갖고 있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금 사실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언급도 워낙 많이 나오고 우리가 예.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를 이제 몸소 느끼는 상황에서 현금을 뭔가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좀 그럼 우선주 ETF는 금리 인상기에도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금리 인상기에도 뭐 초반에서 물론 좀 흔들릴 수 있겠죠. 지금 초반에 이제 최근에도 보시면은 이제 금리 막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흔들린 됐어요. 모습 보였었고요. 그러면 다른 게 다 너무 안정적이어서 약간 공격적인 거를 오늘 소개해 주신 것 중에 담고 싶다면 만약에 주가 올라가는 쪽으로 주가 올라가면서 좀 배당도 같이 보고 싶다라고 예. 하시면은 이제 배당 성장 관련된 ETF들이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성장주. 네. 배당 성장 ETF 중에 뭐요? 하나만 공부 좀 해보게 알려주세요. 이게 좀 보시면 이제 네. 뭐 NOBL 같은 경우는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린 ETF 종목들을 모은 ETF고, 그다음에 네. VIG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배당금 늘린 종목들을 편입을 해요. 근데 이게 배당금을 굉장히 오래 늘렸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배당 성장에 있어서 안정성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완숙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좀 이제 좀 주가 상승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배당 성장 10년 내외 정도로 가져가시는 최근 ETF로. 10년 동안 배당이 계속 올랐던 네. 그런 주식들 알려주는 ETF가 뭐라고요? 예를 들어 뭐 VIG라든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VIG. 네. 여기는 없네요, 그죠? 네, 여기는 없고요. 나중에 정리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VIG라고 하는 것은 10년 동안 배당이 꾸준하게 늘어온 주식들인데, 네. 그거는 배당 수익률은 대략 얼마쯤 나옵니까? 대략 이제 한 1% 중후반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비싸군요. 우리가 예. 배당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알겠어요. 조금 이제 애매하다는 거. 아, 참고로 여기 이제 아까 자료 화면에서 좀 보셨던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종목입니다. ETF는 아니고요. 네. 배당 성장의 예시로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 회사들. 네네, 개별 회사들입니다. 이건. VIG라고 하는 ETF는 이걸 담고 있는데. 이걸 이제 묶어서 이제 가져가는 ETF고요. 이거의 주가 흐름은 S&P랑 비교하면 그래도 이게 좀 떨어지긴 하겠죠? 배당을 주니까. 주가 최근에 한 3년 정도로 찍어보면 S&P 500이랑은 거의 유사하게 비슷해요. 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까 뭐 배당 귀족 지수들 25년 이상 배당금 늘린 것들만 가지고 좀 지수 그려보면은 장기 차트로 그려보면은 S&P 500 대비 좀 아웃퍼폼하는 심지어 아웃퍼폼해요? 네. S&P 500의 배당률은 평균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S&P 500 평균은 대략 1% 중후반대 정도로 비슷하네요. 그럼 이놈이나 이놈이나. 네. 굳이 하나 더 그럴 거면 S&P 따라가는 뭐 VO나 스파이를 사면 될 텐데. 굳이 이거를 사는 장점은 혹시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배당금 늘어나는 거를 하나의 이제 신호로 보고 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의 어떤 IR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개별 종목들을 탐구를 하지만 네. 여기서 이제 배당 성장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배당금 늘려나가는 거에서 하나의 신호를 얻어서 이제 그게 더 기업이 더 성장한다는 더 뜻일 성장할 테니까 거다. 네, 라는 걸 보고 이제 가져가는 그래서 S&P는 비트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략인데.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 비슷했다. 최근 3년 동안만 기준으로 보면 이제 워낙 이제 성장주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배당 안 해주는 성장주들이 예. 무슨 개념인지 알겠어요. 예. VIG 따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는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미래에셋증권의 윤재용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